우리 아빠 집 밑에 우리 큰아빠가 여기서 농약 가게랑 딸기 하우스 하고 있어가지고 큰아빠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큰아빠 잘했어요. 네, 왔다. 저는 두면일보 탈레트. 내한테 맨날 탈레트라고 부르거든. 저는 두면일보 탈레트. 일 없어서 놀러왔지 엄마 집에. 임을 달라가 서울에 그 하는 존 엉뜨나 하는 엉뜨나 좋을까. 아, 또 시집 얘기가. 어? 시집 갈 때 아이가 그건 DNA가 아까운기라. 아직이나 언니처럼. 맞지? 인사하러 왔는데 뭘 또 시집 얘기하는 거야? 시집은 내 뭐, 니한테 할 게 급하게 돼 있나 내가? 내 시집 가면 뭐 할 긴데? 시집 가면 아, 나 샤 행복해야지. 너가 애 안 놓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이 없다. 나를 나가 수출 나가가지고 그래야 우리나라 자산이 되지. 맞다 맞다. 그래. 남자가 없다. 너 처음에 니가 눈 감을 뻔했네 얼마 내가. 그래서 잘나는 남자들. 나한테 좀 보내라 그러면 안될 거야. 지금 명절이 아닌데 명절에 집에 온 느낌이다. 진짜. 어?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할 말 없다 니한테는. 시집가 언제 앞으로? 싫다. 하나 더 줘가. 부터 줘가 오느라. 좋아 와도. 너 집밖에 내가 하지 말라고 기하면. 내 남자 없다. 천지 서울 가봐라 천지다. 그 하나 줘도 그렇게라 안되면 니 부담한테. 내 남자 없다고 내 남자. 강단에 그 남자 줘도 이렇게. 아 내 있다 무슨 방단한테 남자. 강단에 인기 없으면 돼. 좋은 거는 남자랑 무슨 상관이 없어. 아, 막 됐다 그냥 딸기나 파서. 많이 이뻐졌는데 시집 가라는 자. 많이 이뻐진 거랑 시집이랑 무슨 상관인데? 여야 이뻐질 때 시집 가는 게지 못 나면 천국 가다 간대. 바보야. 내 벌써 38이다 큰 아빠. 그럴까 그래. 그럼 뭐 누가 데리고 가는데? 아이고 50도 간다 50도 오세. 아 맨날 시집 가는. 그럼 큰 아빠는 장가 가 보니까 시집 갈 만하나? 어, 그치. 왜? 은혜 행복한데. 뭐 행복한데? 뭐 행복하노? 큰 엄마는 네, 말도 잘 안 하잖아. 니 무슨 행복 있노? 네? 행복이 뭐 있노, 니는? 그런 거 집에 들어가 밥 먹고 그렇게 되나? 어아들로 아들하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때려도 그런 재미도 있고 있겠지. 근데 혼자 니 막상 집에 들어가봐. 어떻게 하죠? 막막해, 막막해. 지금도 그랬다. 적적하다. 또 그거면 뭐 있노, 그라? 매일 같이 있다가 하루도 같이 없으면 해. 접속, 이거 느낀단 말이다. 아, 근데 니는 그 매일 혼자 이제 혼자 있으면 뭐 재밌노? 우울증 걸리, 우울증 걸리. 뭘 또 시집 안 간다 우울증 같이 걸리나? 아무리 살면서 우울증 걸린단 말이다, 이 바보야. 아, 진짜. 재미나 맞지? 봐라, 맞다, 안 가나. 봐봐, 결혼한 제가 더 우울해 보이는데, 지금. 큰아빠, 자, 결혼도 했는데, 머리도 다 뽑히고, 완전히 우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 야야. 자기들도 웃기지, 지금? 할 말 없지? 뭐 근데 저 행복하고 뭐 행복 보는데 얼굴 어디가 행복해 보이는데? 뭐 너무 얼굴에 그늘이 져 있잖아 애가 아니다. 지금 어? 저 샘이 기라가 있어. 샘이 기라가. 샘이? 아 수애미 기라가. 서울에서 그 전신 남자들 아이가 언제까지 할 건데 도대체? 내려왔다 하면 한 시간 넘게 맨날 38까지 위에 있었노 참고. 큰아빠 일주일째 안 가고. 나는 탤런트다 아이가. 탤런트는 시집 안 가는 탤런트 다 보고 김태희도 시집 가더라. 김태희도 시집. 최고 여배우도. 김태희니까 갔지. 내니까 못 갔지. 내도 김태희였으면 갔지. 안 그러나? 할 말 없네. 그나마 아무 말 안 한다. 왜 아무 말 안 하는데? 탤런트다 애가. 탤런트 갔지? 그래. 탤런트 잘생긴 게 그래. 시집 간 건. 잘생긴 게. 뭐하노? 니 아깝다. 키가 작나? 아, 못나기랬나? 근데 시집 온 건 이미 바보다 니나. 내가 원래 바보다 얘가. 그 방송은 그 하나 못 좋겠더라. 좀 괜찮은 거. 이거 얼굴 펴면 못 깨도 못 깨겠대. 괜찮은 건 다 갔다. 뭐 그때 사람들이 뭐 했노? 몰라 뭐 했는가 모르겠다. 엄마 영민이는 이제 결혼을 했고 난 결혼 안 했잖아. 응. 우리를 키우면서 어떤데? 오, 영민이 결혼했으면 다 안심이고 니는 결혼뿐만 아니고 니가 하고 있는 일이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없으니까 걱정이지 뭐.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다 같이 절에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진부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여기 스님한테 저 물어보거든요. 아 너무 좋다. 경치 좀 봐. 우리 시골. 시골 경치.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나도 말씀 네.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들. 네, 아들. 왠지 말이라서 좀 뭔가 틀리네. 아, 쟤는. 얘들. 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맨날 저 물어보는 스님. 인사, 인사드려. 알 유명해졌어. 유명해질까요? 응, 유명해져야지. 아니, 마음 먹었는데. 마음 먹은 거 말고 질까요? 아, 마음 먹은 대로 돼야. 마음 먹은 대로. 자, 들었죠? 모든 건 마음 먹은 대로 스님의 말씀.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공연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불멍 말고 네 산멍 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밥 먹고 포테토칩 다 드시고 배가 찢어져서 지금 그냥 몸이 무거워서 잠옵니다. 맞죠? 잠 오죠? 아니 지금 누가 봐도 잠이 오는데 무슨 네가 지금 산멍을 때린다고. 산멍은 네 산을 멍청하게 바라보는 불멍은 불을 멍청하게 바라보는 거. 물멍은 물을 멍청하게 바라보는 거. 도대체 그 머리는 왜 자꾸 벗겨지는 거? 우리 집에 탈모가 없는데. 머리를 안 감아서 그래요. 어제 저녁에 감고 잤는데 아침에 이제 이런. 아, 그럼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막 이마까지 자라나는 마술적인 능력이 있나 봐? 아니, 기름이 좀 없어서 괜찮아지는데. 허황한데요, 지금? 지금 잠오니까 더 그래요. 지금 그만 좀 먹죠. 원래 절 음식은 좀 먹어줘야 몸에도 좋고 통풍도 낫고 통풍? 자약도 안 넣고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무슨 다이어트 했는데? 키토제닉. 몇 년 했지? 한 3년 유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으니까 탄수화물 먹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밥 안 먹고 네가 고기만 먹었잖아. 그치. 맞지? 그치. 집에 올 때마다 나도 고기를 계속 먹었잖아. 그렇지. 눈 감을 때까지 고기를 먹어야 돼. 아니,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점심 때도 고기 먹어야 되고 너가 와이프는 주말하고 고기 주변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지. 바로 놓으니까 바로 살이 한 5kg. 그러니까 내 말은 찌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살이 찔 건데 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다이어트를 그래도 했냐. 3년 동안 괜찮았잖아. 올게 씨 여기 잠깐 와보세요. 3년 동안 맨날 고기를 먹었잖아. 솔직한 신경 지금에 와서 왜 그런 골고유견을 떨었는지 솔직한 신경 저 패고 싶었지 진짜. 신경이란 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말하고 싶지 않다. 쉽지 않은. 아예 인간으로서 상정하고 싶지 않다. 상정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이렇게 살찔 거면서. 그게 정답이다. 내년에 무슨 해야? 해. 엄마 해는 무슨 해야 내년이? 메뉴에 봐봐라. 모르겠다. 한자라서 못 읽고. 한자라서 못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무슨 해인지 알고 싶은데 한자라서 지금 셋 다 못 읽고 있습니다. 나는 안 봤거든요. 봐봐라. 여미 엄마 봐봐라 해봐라. 뭔데? 여기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갑진년. 그럼 뭔데? 그 갑진년은 알아도 뭔가는 못 읽어. 올해 무슨 띠인데? 돼지띠 이거. 엄마네 올해 돼지띠네. 내년에 쥐띠네 쥐띠. 아 내년 쥐띠야? 내년에 쥐띠의 해랍니다. 돼지띠 맞나? 돼지띠 맞나? 돼지띠 맞나? 제 회의 중입니다. 올해가 지금 12월인데 올해가 무슨 띠였는지 회의 중.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